보시는 화면은 2020학년도 사관학교 영어 기출문제 33번 주어진 문장의 알맞은 자리찾기 3점 문항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설을 듣기 전에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먼저 한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어진 문장의 자리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순서는 주어진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장의 전후에 나올 내용을 미리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장을 파악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과 단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같게 배정하라고 하는데요. 가령 선택지가 있는 단락 전체를 읽는 시간이 30초라면 먼저 이 주어진 문장을 파악하는 데 30초를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사 however에 주목한다면 그러나 an alternative use, 하나의 대체적 사용은 truly slow generally as a means of, law를 일반적으로 뭐뭐하는 수단으로서 취급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마저 읽어보면 enforcing norms or standards of social behavior, 사회적 행위의 규범이나 기준을 집행하는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다 읽어보았는데 앞이나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유추해 보셨습니까? An alternative use, however에 주목하면 이 문장의 앞에는 law라는 용어의 어떤 use, 즉 쓰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밑줄 친 a means of enforcing, 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주목하면 이 문장의 뒤에는 사회적 행위의 규범이나 기준을 집행하는 수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러한 추론이 틀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문제풀이의 다음 순서로서 제시된 단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추론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시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rm law has been used in a wide variety of ways. law라는 용어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내용입니다. In the first place, 우선 scientific laws, 과학적인 법칙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지네요.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주어진 문장에서는 사회 규범이란 의미로 law라는 용어가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유추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장을 세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설렁설렁 단어 위주로 읽어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노파심에서 scientific laws 뒤에 나온 접속사 o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or B가 나오는데 A와 B가 동일한 경우에 or는 동격을 나타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리 말하면 즉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psychology or the science of the mind 라고 하면 심리학, 달리 말해 정신의 과학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티픽 로스, 로의 여러 가지 쓰임 중 과학적인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This는 이 사이언티픽 로스를 받는 대명사이고요. 이 사이언티픽 로스는 natural life나 social life에서 발견되는 행동 패턴과 관련된 것이네요.
그래서 내추럴에 주목하면 The laws of motion and thermodynamics, 운동법칙이나 열역학 법칙 같은 것이 있고요. 이번엔 소셜에 주목한다면 The laws of historical and social development, 역사와 사회의 발전 법칙이나 laws of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같은 것이 있는데 로가 사회과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 그러니까 4번 문장을 보니 Sociologists, 사회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로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젠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sts, 물리학자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경우이고 Social Theorists, 사회이론가는 사회과학에 속하는 경우인데 Sociologists, 사회학자와 Political Theorists, 정치이론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4번 아니면 5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3점 배점이 되었다는 것은 미리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떠올려 보면 An alternative use라고 나와 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한다면 주어진 문장의 앞에는 로라는 용어의 어떤 use, 즉 쓰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4번 앞에는 자연과학에서든 사회과학에서든 로가 법칙이라는 쓰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도 지당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4번 문장에서 인과연결사 더스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스 때문에 4번이 알맞은 자리가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행위의 규범이나 기준을 집행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로도 로가 사용되어지므로 Sociologists, 사회학자들도 그들의 학문 분야에서 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고 하면 의미가 제대로 연결되는데 주어진 문장은 원인이고 4번 문장은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이 더스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지문 전체를 제대로 해석하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틀릴 수 있으니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분야별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리학자와 같은 자연과학자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이론가는 로를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둘째, 사회학자들은 체계를 갖춘 사회에서 집행되는 사회적 규범이란 의미로 그리고 정치이론가는 로라는 용어를 현대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법규나 법률이란 의미로 사용하는데 다른 유형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과는 구별해서 사용한다고 지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에게 전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수험생인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절히 합격을 바라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